이기주 작가님의 책 언어의 온도에 마음에 드는 구절을 옮겨보았습니다.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살비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닌 듯하다. 눈물은 기억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다. 꽃도 그렇지 않나?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반쯤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린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어쩌면 계절도 감정도 인연이란 것도 죄다 그러할 것이다. 기다림은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뜀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나가는 과정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강물만 해도 그렇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새까만 한강을 한참 바라보면 알게 된다. 강 위를 떠다니는 게 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흐르고 있고 햇살도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상은 노래 언젠가는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우린 무언가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곤 한다. 글쓰기가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일도 그렇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하는지도 모른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조금은 다른 각도로. 소중한 것일수록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무언가 소중한 걸 잊고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 우린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어야 한다. 공백을 갖는다는 건 스스로 멈출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제 힘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홀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리라. 그러니 가끔은 멈춰야 한다.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힘겨울수록, 누군가에게 얹혀가는 삶이 버거울수록 우린 더욱 그래야 하는지 모른다.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우린 목적지에 닿을 때보다 지나치는 길목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곤 한다. 어쩌면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인지 모른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인지도 모른다. 방황이 끝날 무렵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훗날 그 방황은 꽤 소중한 여행으로 기억될 테니까. 우린 어떤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무언가 시도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솔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한다. 나를 향한 질문이 매번 삶의 해법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삶의 후회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영화 A Good Will Hunting에서 타고난 광대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숀 맥과이어라는 심리학 교수로 나온다. 숀 교수는 유년 시절의 상처로 방황하는 수학 천재 윌의 마음을 얻기 열기 위해 애쓴다. 숀은 자책과 분노로 똘똘 뭉친 윌을 어루만지며 위로한다.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이는 숀이 들려주고 싶었던 유일한 문장인 동시에 윌이 듣고 싶어 한 유일한 문장이었다. 윌은 숀의 품에 안겨 펑펑 눈물을 쏟아낸다. 이런 멋진 대사를 선물한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나는 몇 가지 인생의 아이러니를 떠올렸다. 우울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위로한 사람도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수많은 윌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것. 뭐, 어쩌면 우리 모두일 수도 있을 테고. 살면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인지 모른다고. 우린 늘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간은 얄팍한 면이 있어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종종 착각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안도감이자 행복이 아니다. 얼마 못 가 증발하고 만다. 문득 꽃축제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났다. 그때는 왜 눈에 띄게 예쁜 꽃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 곰곰 따져봤다. 아차, 꽃축제에 아름다운 꽃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꽃을 알아채고 음미하려는 내 여유와 의지가 없었던 건지 모른다. 아뿔싸. 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느낄 여유가 없는데, 무엇을 느낀다는 말인가. 순간 그 짧은 문장이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졌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린 행복하다.